원래 그런 거예요. 병준 놈이 약도 알아. 알죠. 왜냐면 병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내놓은 그 처방이 얼마나 내부에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겠다 알거든. 그러니까 키신저는 미중 전쟁에 찬성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키신저가 한때 졸레와 더불어 20세기 외교 천재 혹은 키신저의 외교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등소평의 개방과 뭐 후진타오 지금 초기까지는 오케이. 그 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희생이 되어서 우리는 굉장한 그 뭐야 부담을 졌죠. 그래 그렇긴 했지만은 근데 지금 중국이 다시 개방 이전으로 회귀하는 도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캥기는 거죠. 자기가 한 업적이 다시 무위로 돌아가니까 아 이건 아니다라고 머리가 좋으니까 선제 대응을 하는 거죠. 아 근데 나이 아흔에 그 머리 유지하기 보통 아니야. 아, 나 그래서 키신저 요번에 보고 내가 다시 봤어. 아니 하여튼 뒤에 난 외교 전략가입니다. 물론 강대국 중심의 판단을 하죠. 아 물론. 근데 다른 얘기 좀 비슷한 얘기 할까요? 예, 예. 니체 얘기 좀 해볼까? 예, 그럽시다. 예. 니체가 조로아스터 짜라두짜를 띄우잖아. 예, 예. 예, 짜라두짜가 조로아스터거든. 예. 그러면서 왜 자기가 조로아스터를 선택했나를 설명을 해요.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덕은 공동체의 것이고 공동체에서 선과 악을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게 원래 도덕의 근본이다. 예. 이거를 끌어다가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종교에다 끌어댄 첫 번째 인물이 짜라두짜다. 짜라두짜다. 그런데 이 인간은 지가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가 저질른 짓의 문제를 안다. 그렇죠. 그래서 짜라두짜는 선악의 축과 진실 거짓 판별의 축, 진실 존중의 축, 선악 구분의 축과 진실 존중의 축을 엮어서 걸었다. 그래서 그 짜라두짜의 가르침은 두 가지의 축으로 돼 있다. 하나는 우주는 선한 기운과 악한 기운, 선신과 악신의 투쟁이다라는 선악 구분의 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넘어서서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목숨을 걸고서 밝히고자 하는 진실 존중의 축이 이원적으로 걸려있다. 이게 이원성을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보고 있으면 니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지 보고 있으면 이 사람 정말 통찰력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딱 그 얘기야. 병준 놈이 약 준다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니체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키신저를 보면서 저 인간도 병준 놈이 약 주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특히 진실 존중의 문제는 현대사회와 나오면서 이 현대사회는 개인을 존재하면서 엄청난 집단적인 조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거꾸로 이상한 집단화. 이상한 집단화. 그러니까 피바다를 향한 집단화로 확 쏠리고. 그래서 20세기에 왜 그전에는 종교적으로 근본주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정치적 종교지. 자코벤. 그러니까 공산주의. 모택동주의. 김일성주의. 나치즘. 나치즘. 이게 네, 정치적 종교예요. 정치적 종교가. 그러니까 정치 종교라고. Political religion. 뭐 아니면 세속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요. 정치 종교라고. 정치 종교라고. Secular religion이 아니고 정치 종교. 네, 그러니까 이 집단이. 그러니까 잠깐만요. 핵심은 뭐냐면 이 모순주의들이 핵심 뭐냐면 피바다. 그게 계급투쟁의 피바다든 민족해방의 피바다든 민족지배의 피바다든 피바다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구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개인은 진실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서 못하고 그 다음에 세뇌되면은 자기 정신이 망상해지도록. 그런 전체주의가 되면 그렇게 되죠. 자기 행동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실존의 중요한 선악의 구분까지 없어져버려요. 그럼요. 선악도 없어지고 뭐 그러니까 이게 현대 문명화에 일종의 악마성 내지는 파괴성이 내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루시퍼가 얼마나 뷰티풀해요? 루시퍼 벨자부비 내장돼 있다고 현대 문명 안에. 루시퍼가 세련되고 아름답고. 저는 개인의 아주 유혹적이고. 개인의 원죄는 모르겠는데 현대 문명의 원죄설은 믿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대 문명의 그 원죄적 측면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얘가 인간 구원을 위해 피바다를 통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
라는 그 사람 홀리는 거는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다 깨진 지가 그게 한 60년대 되면 그렇죠, 깨져요. 깨져요. 그런 국가는 못 만든다라 알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이 악마성이 세련되게 확 바꾸는 거야. 해체로. 해체로 바꾸는데 이슬람 석유도 받들어 모셔서 거기엔 선악이 없어져. 그 중국이랑 짝짝꿍 해야 돼. 그래서 거기도 선악이 없어져. 옳고 그름도 없어져. 그러니까 왜 극성을 이루는 거야. 왜 68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영화사를 보입시다. 그 우리 어릴 때 배너 뭐 그다음에 코바디스 뭐 이런 종교성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자이언트라든지 아주 거대한 서사, 선악,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선택 또 물론 영웅적인 부분이 많지만 난 자이언트에서는 저기 석유 뽑아서 그 저기 그 양아치 깡패 같은 놈이 돈 버는 데서 내가 제임스 띵한테 반했다는 거 아니야? 아, 어쨌든 그런 종교성 세속성이라고 그러더라도 뭔가 이 아이디얼 타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됐는데 나중에 뒤에 이제 베트남전 이후에 68 이후로 돌아가면 70년대 80년대로 가면서부터 아주 작은 에피소드의 극단적인 아주 환상적인 해체. 해체적인 그런 것들로 중심이 가고 이제 최근에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영화가 이념적인 거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의식을 타락시키고 침해하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행동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지극히 세련돼 있지. 지극히 세련돼 있죠. 기생충. 응? 기생충. 아니 오죽 영화를 갖다가 희한하게 만들면 깐느에서 상 받냐고. 난 깐느에서 상 받는 영화는 완전히 정신병자 영화라고 근데, 생각하거든. 근데 아니 기생충은 그런 의도로 충분히 우리가 이 해부를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지금 우리 저 문86들한테 상당한 그 안 좋은 의미를 던진다는 또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그 주체 사상이나 평양 떠받드는 애들하고 해체파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게 짬뽕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해체파 애들이 아니 예를 들어 동성애 한 그 단체 하는 애들이 통진당이랑 같이 놀잖아. 그렇죠. 통진당이 동성애 단체랑 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냐면 이게 사회를 해체해서 부셔버린다 기본 룰을 그건 똑같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한국의 개돼지 현상이 결국 한국인의 개돼지 현상이 미국을 비롯한 현대 문명 타락의 부분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혼자의 책임은 아니야. 아니야. 미국에서 배워온 게 해체인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미국이 글로벌하게 이슬람 석유 받들어 모시고 친중뽕을 글로벌하게 뿌린 게 미국인데. 그렇죠. 거의 친중뽕 맞고 거기다 잘 살게 됐으니까 이왕 친중뽕까지 맞았는데 6.25에 메인 상대방이 중국이고 그다음에 북한이잖아요. 중국이랑도 친중뽕 맞는데 북한이랑 친북뽕 왜 못 맞냐 이거지. 뭐 미국. 그러니까 해체뽕, 친중뽕, 친북뽕 이렇게 이 해골 속에 곤죽이 되고 영혼은 썩어 문드러진 게 이제 30년 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집권까지 해서 정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문명의 프론트라인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존재하고 그게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봐서는 너무나 위험스러운 걸로 지금 진단하는 거죠. 세상 기운이 바뀐 거죠. 뭐 일단 이슬람 석유 이제 더 안 받들어 모시고 사니까 아니 세상에 이란을 저렇게 지원했는데 WTI 석유가 저기 뭐 웨스턴 텍사스 중진류가 얼마 저기 50몇 달러예요 지금. 뭐 지금 이란 폐기 전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왜 개기냐면 석유값 올려줘. 석유값 올려줘 이거야. PNG 올려줘. 아니 석유값. 지금 석유값은 러시아는요 변동비 해결하고 조금 남을 조금 활동해요. 조금 더 올리자는 얘기구나. 그거 개기는 거예요 러시아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제압 들어갔고. 제압 들어갔고. 그다음에 노동이나 분업이나 소통은 계속해서 고급화되고 있어서 개인 정신이 이제 고급져지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 문명의 전선으로 복귀한 거예요. 복귀한 거죠. 미국이 현대 문명을 이끌어간다는 그 리더십의 자리로 복귀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탈영에서부터 복귀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같이 복귀하면 돼요. 자, 첫째. 그럼 이제 트럼프 현상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문명적 복귀에 문명적, 운명적 복귀죠. 복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을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홍콩하고 중국의 도발에 거의 최전선에서 도발자 청부업을 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그 다음에 저기 저 홍콩의 요번에 예? 그거는 두 가지는 그러니까 이거 북한과 홍콩이 이제 핫스팟이 된 거예요. 핫스팟이죠. 예, 그게 핫스팟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중 전쟁이 이렇게 되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거 문명 전쟁이 나서 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문명 전쟁의 핵심 안고가 어디냐, 핫스팟이 어디냐 이거지. 실체성이 있고 규모가 큰 건 북한이고. 북한이고. 그 다음에 정신과 상진 깊은 침으로 딱 심장까지 이르는 그 가느다란 침은 홍콩이거든. 홍콩이죠. 그러니까 양 홍콩은 지금 근데 트랙에 올라섰잖아요. 지난 일요일날 그 유혈 사태로. 그렇죠. 저 홍콩 사람 입장에서 적색 보면 테러를 했죠. 적색 테러. 지하철 적색 테러. 그러니까 홍콩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자식들이 우리를 중국 저 개돼지 입문을 만들라고 쇠파이프로 때려 이거거든. 그렇죠. 그 저거 심상치 않아요. 그 홍콩은 트랙에 올라서서 홍콩은 근데 그 계속 침이 길게 뻗어나가는 그런 타입이고 북한은 화타의 침이 들어가네. 북한은 이제 딱 접수 평정되면 이거는 중국 자유화의 물꼬를 확 수문을 열어버리는 거거든. 그렇죠. 이건. 그래서 이게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역 기술 첨단 기술 전쟁 해가지고 일단은 전통적인 수단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사활적인 수단을 지금 썼고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그 무역 보복이 아니라 국제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도를 지금 짰고. 뭐 그걸 뭐 주창 들고 뭐 하고 아까 부적하지 뭐 근데 그 실질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치명적인 경제 보복은 없을 겁니다. 없고 그럼 저랑 같은 편이에요? 통제된 상당히 이제 그 엄격한 관리 수출 관리를 할 거고 뭐 그러니까 경제 보복이 있다 없다 없다로 그러니까, 배팅이야. 그러니까 충격 즉 경제 보복은 없다. 저도 맞아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관리, 이 감시 관리하면서 제인아 너 안 되겠다. 정상화. 내가 직접 관리해줄게. 그럼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뭐 미국이 저희 북한 비핵화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직접 관리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은. 롯데하고 삼성은 사실은 이 문 86에 예?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사실은 독립됐습니다. 이제는 국제 기준에 맞춰서 일본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 하면 됩니다. 뭐 중국에서 빼끔 빼고 요번에 지금 뭐 저기 삼성은 그렇게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저 보면 이거예요. 이제 경제 보복이 있다 없다. 근데 없고 상당히 선별적이고 지능적인 수출 관리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전략물자 못 넘어가게 하고 문재인 개망신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저 문제 징용 판결 문제는 국제 무대로 끌고 가서 문재인 개 박살 낼 거다. 뭐. 경제 보복을 통해서가 그렇죠. 아니라 네. 국제 사회에서 쟤들이 얼마나 흉악한 애들이고 얼마나 철없는 애들인가를 폭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갈 거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항일 뭐 죽창 뭐 이야기하고 뭐 그다음에 뭐 중대한 결심을 한다 뭐 하는데 누가 과연 친일인가? 지금 일본에 아주 노멀한 우리 한일 간의 중요한 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동아시아의 경제적인 동력 힘이잖아요. 중국이 네. 저렇게 큰 데는 사실은 일본 미국의 원천 기술, 일본의 제조 능력, 그다음에 그 노하우, 그것을 우리가 또 말하자면 흡수, 그다음에 중국 경제의 가이드 이 구도 쪽에서 왔는데 지금 저 문제를 관리를 해야 될 게
그 경제, 첨단 기술 경제가 평양이든 어디든 간에 전체주의 도발자에 흘러 들어갔을 수 있는 위험한 사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네,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게 지금 일본 조치가 미국이랑 튜닝돼서 나오는 조치거든요.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죠. 절대로 그 일본 언론이 떠드는 소리를 뭐 믿어서는 안 돼요. 일본 언론도 한국 언론이랑 비슷해가지고 여기 냄비를 확 끓는데 얘들은 끓는 그 방향이 어디냐면 애국주의, 부국강병을 향해서 끌어요. 그래. 그런데 이 한국에 깬작깬작해서 일본인들 그 심사를 많이 상해 나와가지고 일본 지금 언론 분위기는 뭐냐면 이참에 수도꼭지 잠가서 한국 경제를 아작을 내놓자라는 언론에서는 그 분위기예요. 근데 그거를 읽고서 어 일본이 진짜 경제 보복 하나 보다라고 계산하면 바보야. 그렇죠. 바보죠. 왜냐면 이건 빅게임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 압박의 빅게임, 북한 압박의 빅게임의 한 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 빅게임에서 못 벗어난다고.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제가 정말 미국이 이렇게 문명의 리더로서 현대 문명의 리더로서 전선 복귀를 한 거 아니에요. 네. 현대 문명을 이끌어 간다는 자기 운명을 회복한 거거든. 그렇죠. 전선의 전선 복귀, 운명 회복을 했단 말이야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자민당이 친북 아니요. 이게 아주 눈치꾼이고 친북 사실은. 노선이고 한반도 분단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줄을 쓴 거예요. 아베 지금 이 조치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새 일본 조치 보면서 박수를 쳐줘. 이제 니들 좀 철들었다. 이게 이제 이제 니들 철들었다. 언제 이런 세계적 게임에서 일본이 이 정도까지 협조한 적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저 이용훈 교수가 아주 좋은 책을 썼죠. 종족민족주의하고 하는데. 반일 종족주의. 그런데 그게 한 가지 이제 이론적으로 제가 조금 더 보탠다면은 내가 뭐 논문도 몇 개 있어요. 예예. 그 중국은 그러니까 한중일 간에는 말하자면은 소위 말하자면 고급으로 이야기하면 기억의 정치를 가지고 위에서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과거의 기억을 리콜, 다시 끌어와서 동원해서 말하자면 국가주의를 다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기억은 조작된 기억이고. 조작된 기억이고 그다음에 정치권의 정치권의 편의에 의해서 그럼 뭐 우리도 예외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기억을 조작하지. 기억을 조작하는 건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때하고는 다른 게 이게 간헐적이에요. 그때 이슈에 따라서 지도자들이 관제민족주의를 부추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아니 그 저기 뭐야? 나 그 MB 그러니까 일 왕이 사죄해야 된다는데 네, 제가 좀. 진짜 오늘 저기 말씀드릴게요. 천황이라고 부르면 일본이 인정하는 것 같다. 오케이. 텐노라고 부르세요. 왜냐? 저게 왕이 아닙니다. 저게 신관이에요. 신관. 그러니까 우리가 일왕이라고 부르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자. 야, 그 왕실 우리가 뭐 그런 상징 갖고 있고 거기에 국가 재정 낭비하냐. 저 왕실 다 때려치워야 돼. 영국 사람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 몇십 프로 돼요? 없어요. 일본에서는 만약에 저 텐노를 저기 없애자 그랬다가는요 칼 맞아 죽어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술집 밥집에서 그런 소리 하면 누군가 와서 칼 지른다니까 이게.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저게 그 뭐라 그럴까 좀 종교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 왕이라고 해버리면 그 용어 자체가 일본인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천황이라 그러면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럼 텐노라고 부르자. 걔들은 그러니까 세속적 의미에서는 왕같이 보이는데 상징적 왕같이 보이는데 예, 예.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문맥의 존재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일본인을 알 수가 있다. 일본인을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근데 잠깐만 MB가 일왕이 사죄해야 된다라고 말했거든. 그럼 뭐 독도 그냥 가버리고 뭐 그런. 아니 독도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일왕 사죄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나 그 말 딱 듣고 제 대통령 맞아.
저거 무식해서 공굴이나 치던 놈이 와갖고 나라를 말아먹네 그랬어. 그런 그러니까 말하면 실용주의가 잘못하면은 그 아주 중박한 거죠. 그러면 편의주의가 돼요. 실용주의를 잘못하면은 아니, 편의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편의주의가 되고 의식과 정신이 그냥. 그 MB는 나 MB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 당신 형틀이나 제대로 짤 줄 알아? 공굴이나 제대로 불 줄 알아? 그러니까 맹백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천박한. 자 이제 우리 개상스러운 뭔지 우리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네. 다뤄내려면 상대방의 멘탈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조금 이제 아니 오죽하면 맥아더가 1941년 1월 1일 날 텐노 몸을 묻혔죠. 텐노를 끌어내다가 인간 선언을 시켰잖아. 그렇죠. 나 인간이에요. 천황관은 신이 아닙니다. 텐노가는 아 참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의 그 정신의 상스러움과 개돼지성은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조금은 이제 학술적으로 네.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 3국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기억의 정치를 계속 조작된 기억의 정치. 그러니까 기억 조작의 정치. 그러니까 저 기억의 정치를 불러내서 네. 정치적 편의에 의해서 조작을 합니다. 기억 조작의 정치죠. 기억 조작을 하죠. 그다음에 이 기억 조작은 대중에 대해서 manipulative memory. 그렇죠. manipulative collective memory.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네. 이게 목표하는 바는 단중일이 동일하게 다 뭐 투표하는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은 대중의 지지로부터 지지를 말하자면은 집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인들 혹은 국가의 그 기억 불러내기입니다. 조작된 기억 불러내기. 그다음에 그러면은 기억 조작을 하는 거죠. 하고 그 목표를 누가 부역을 하느냐? 예외 없이 아니요. 예외 없이 언론이 합니다. 네. 저기 아까 일본 언론 이야기했듯이 일본이든 우리 조중도까지 포함을 해서 그다음 뭐 중국은 인민일보 대신해서 황구시보가 막 내지르죠. 그러면은 일본이든 중국이든 우리든 언론인은 일종의 평소에 우리가 한중일 간에는 적절한 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키오 역할을 해요.